순수한 사람은 복음서적인 믿음의 구원을 받고 덜 순수하신 분은 행위 믿음을 요구해 계시록에.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어떻게 됐죠? 구원의 반열에서 치워졌어요. 그런 걸 보면 무서운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신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. 막 믿음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믿음이 안 되니까 기도라는 걸 가지고 네가 스스로 죄를 한번 밀어내봐 하는 뜻이에요. 기도는 죄를 밀어내는 겁니다. 죄를 밀어내면 능력은 당연히 채워집니다.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. 누구로 변해서? 성령님으로 변해서.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이런 거 아닌데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것이 테필라입니다. 자기의 자신의 죄를 도려내다. 무딘 검을 날카롭게 갈다. 내가 여기서 결단해야지. 내가 여기서 아멘해야지. 내가 그때 주저주저하다 여기서 내가 루시퍼를 들어왔지. 루시퍼를 이겨야지. 내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야죠. 할렐루야. 단순간에 해결되는 게 수동태 믿음이에요. 잠시 잠깐 순종으로 그분의 믿음을 빌려오는 거야.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. 순종은 잠시 잠깐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.